자, 더 이상 적수는 없는 걸까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최강 중국의 커제 구단과의 마지막 대국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바둑계에서는 알파고가 신의 경지에 올라서 더 이상 인간의 상대는 아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알파고의 2연패를 당한 커제 구단의 마지막 대결. 100도를 잡고서 81%의 승률을 기록했던 커제는 이번 세 번째 대결에서도 100을 잡고 반전을 노렸지만 결과는 209수 만에 알파고의 흑불개승이었습니다. 오늘 패인은 제일 큰 패인은 이쪽 날일자로 보이고요. 뭐 오늘 바둑뿐 아니라 모든 대국을 봤을 때 알파고는 역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알파고는 커제와의 세 번 맞대결은 물론 세계대회 우승자 5명이 한 팀으로 나선 상담기까지 모든 대결을 승리했습니다. 이제 바둑계에서는 알파고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탐험의 존재가 됐습니다. 또 알파고는 완벽한 계산은 물론 직관, 창의성 등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의 영역까지 접근한 한층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7대 커제가 소목과 삼삼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바로 이국에서 알파고가 똑같은 포석을 들고 나왔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었다면 살짝 신경을 건드리는 수법이거든요.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는 이번이 알파고의 마지막 바둑 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기술을 활용해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인공지능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